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산신령이 나타나 금도끼, 은도끼 대신 한 손에는 부와 명예, 권력, 지위를, 다른 한 손에는 충만한 인생, 행복한 가정, 건강을 보여주면서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뭐 부와 명예, 권력과 지위를 선택해도 돈에 눈이 멀었네, 능력도 안 되면서 자리를 탐하네 손가락질하지 않을 테니까 마음 가는 대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뭐 마치 정말로 산신령님이 나타나기라도 한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고 있네요. 아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말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 너무도 많이 들었던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는 아주 곤혹스럽고 막장 질문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굳이 이렇게 묻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이분법으로 우리가 살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것과 더불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것을 갈급하게 원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기반을 닦았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부부 사이는 늘 지지고 볶고 편할 날이 없고 그러다 보니 자식들도 삐뚤어져 가고 심신도 편치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해보시자고요. 가정이 편치 않으니 밖에 일이 잘 풀릴 리 없어 골치를 무더니도 썩고 있다면 충만한 인생, 행복한 가정, 건강을 선택할 수 있겠고 또 다른 사람은 일단 돈과 지위, 권력을 거머쥐고 나서 그것으로 인생을 바꿔나가면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통해 그러면 궁극적으로 자신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겠다는 계산이 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계산이 서로 다른 이 두 사람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양손에 떡을 다 쥘 수 없는 것이 인생사라는 거죠. 하나를 취했으면 싫든 좋든 다른 하나를 놓아야 하는 것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남들보다 두 배, 세 배는 더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다고 하면 뭐 돈, 돈, 돈 하면서 모든 일에 돈을 앞세우는 사람을 연상하시겠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세 가지 징후가 있는데 부지불식간에 혹시라도 내 자신이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함께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징후들 첫 번째, 돈의 육체를 빼앗겼다. 대부분의 급여 생활자들이 바로 이런 노예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예라는 사실이 놀랍고 안타깝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고 내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 출근길은 도살장 끌려가는 소만큼이나 마음이 무겁고 괴롭습니다.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매월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 때문에 일을 그만두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은 노예들이 딴 생각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월급을 죽지 않을 만큼 아니면 딱 한 달만 버틸 수 있을 만큼만 줍니다. 그래야 고분고분 말을 잘 들을 테니까 말입니다. 쥐꼬리만한 월급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게 바로 노예들의 시장 가치죠. 인터넷에 부자와 중산층 그리고 빈곤층을 정의하는 아주 재밌고 의미심장한 짧은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글에 의하면 부자는 일 안 해도 재산이 늘어나는 사람이고 중산층은 일을 안 해도 재산이 줄어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서민은 일 안 하면 재산이 줄어드는 계층이고 빈곤층은 일해도 재산이 줄어드는 계층이라고 하네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고 계십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징후들. 두 번째, 돈의 영혼을 빼앗겼다. 돈의 영혼을 빼앗긴 사람들은 세상에 돈이 최고이고 돈만 있으면 무조건 행복하고 친구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돈이고 모든 인간관계도 돈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고상하게 황금만능주의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냥 돈에 눈먼 사람들, 불쌍한 속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돈이 모든 가치의 최우선이기 때문에 자신보다 못 가진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자기보다 돈 더 많이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리기 일쑤입니다. 돈, 돈, 돈 하며 살지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기보다는 돈에 비굴한 사람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돈 없이 살 수 있냐? 너는 돈 버는 거 싫으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문맥을 전혀 이해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우면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이걸 누가 마다하고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니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하죠.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없다는 것은 손발 없이 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을 매사에 최우선적으로 놓아서는 안 될 일이죠. 한 예로 젊은 층에 널리 퍼져 있는 파이어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극단적인 파이어족을 둘 수 있겠습니다. 파이어, F-I-R-E. 이 네 글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적 자립과 조기 은퇴를 뜻하는 영어의 앞글자를 따와서 만든 합성어입니다. 파이어족의 기본 정신은 정년까지 일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모아 재투자를 해서 최대한 빨리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 직장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인생을 살자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아주 기특하고 아주 멋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극단적인 파이어족은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불필요한 지출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대부분의 지출을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연령대에 맞게 해야 하는 것, 누리고 살아야 마땅한 것들까지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말입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 극도의 빈곤한 생활을 이어갑니다. 친구들과 함께 밥도 먹지 않습니다. 영화를 보러 가지도 않죠. 여행도 가지 않습니다. 물론 연애도 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취미생활도 돈이 들어가는 것이니 중단합니다.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을 20대, 30대, 40대를 이렇게 쥐어짜며 보낸 후에 쉬운 한 살에 자유를 얻은들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일단 쓰고 보자는 사람들도 많은 세태 속에서 파이어족들의 그 근면함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멋진 기본 정신은 높이 사지만 이런 극단적인 행동은 인생의 황금기를 영혼을 팔아먹은 돈의 노예로 보내는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징후들 세 번째, 마지막, 돈의 육체와 영혼 모두를 빼앗겼다. 최악의 노예 상태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지만 그럴 능력도 갖고 있지 않고 하물며 돈을 많이 벌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어서 분수에 맞지 않게 소비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돈의 육체와 영혼을 모두 빼앗긴 최악의 노예입니다.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과실을 위해 외제 차량을 할부로 뽑아 타는 카푸어족들, 명품을 사고 싶어 세일이면 휴가를 내서라도 매장 앞에 줄 서는 사람들이 돈의 육체와 영혼 모두를 빼앗긴 사람들이죠. 순간의 만족과 과실을 위해 분수에 맞지도 않는 비싼 물건을 샀다가는 반드시 그 물건을 유지하는 비용과 구입 금액을 되갚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갈아 넣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을 노예 상태로 살아가서는 안 될 일이겠습니다. 쇠사슬을 발목에 두르고 사는 물리적인 노예 상태라면 다 같이 힘을 합쳐 체제를 전복해 노예 해방이라도 이뤄볼 수 있겠지만 보이지도 않고 자신이 노예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는 다 같이 어떻게 해볼 도리도 마땅치 않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특별한 노력으로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살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노예 상태로 살고 있다고 해서 희망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노예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